MC 엔포털 웹툰 전체 1위. 아 이거 최고입니다. 외모 지상주의. 아, 이번에 판권이 팔려서 기안84의 패션처럼 아, 그래. 진짜 영화화 된다고. 너무 재밌어 너무. 야. 예를 들면 어떤 배우가 좀 출연했으면 좋겠어요. 아 저 정말로 그 이번에 그 응팔에서 정봉이 형님 하셨던 안재홍님께서 주인공 예 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안재홍 또 그 드라마에 박보검님이 아, 박보검 너무 아니에요.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제 희망사항으로 아, 근데 그리고 영화 하면 정말 거기 바스코랑 박재범 씨가 나오는 겁니까 그럼? 아 나와주시면 좋은데 거기 나와. 나와요 거기 범죄 네, 저희도 좀 넣어주면 안 되나요? 딱히 뭐 너나 들어가 뭘 본인 들어가 캐릭터 석탄 아니 너나 들어가 아 본인이 캐... 너무 재밌어 아니, 군대 가는 친구야 본인 영화에 본인 영화에 캐스팅하는 건 아니잖아요 캐스팅하는 건 아닌데 어. 제가 쫄랐죠 어. 저도 좀 들어가면 안 되냐고 아 영화에 아니 본인이 약간 조연 같은 진짜 걸로 간종이다 간종이네 요즘 이렇게 웹툰이나 맞아,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은 되게 성공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유태우 씨가 아, 그러면 아, 뭐 예, 이제 맞아. 뭐. 근데 저건 잘 안 됐어요 패션왕은. 이 친구 참 불쌍했던 게 그때 패션왕 개봉할 때 얼마나 저한테 얘기를 하겠어요. 아 내 만화가 영화가 됐다. 어, 어. 되게 영광스러운 거니까. 저 축하해주러 시사회를 초대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갔어요. 어. 갔더니 그 감독님과 뭐 주원 씨, 설리 씨랑 같이 딱 서갖고 안녕하세요 뭐. 원작자 뭐 기안84입니다 이러고 딱 앉아 있어서 와 멋있다 나도 저런 친구에서 되게 부럽다 생각했는데 영화가 상영을 해갖고 이제 좀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한 5분 정도 사는데 막 웃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되게 고요한 거예요 영화관이 분명히 이게 좀 웃기는 장면도 있고 그런데 되게 고요한데 아, 이 친구는 뭐 안 하고 싹 봤더니 나가고 있더라고요 원작자 그 나가고 있어 자리를 바꾸고 시작할 때 처음 본 거예요 중간에 왜 나갔어요? 그렇게 이게 웃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웃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아. 저는 태준이 지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. 지금이 좀 좋을 때예요